부처님의 고귀한 발자취를 찾아 나선 불교 성지 순례길 상월결사 인도 순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존중 부다의 길을 걷다 BBS 불교 방송 박준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지요. 박준상 기자. 네, 네팔입니다. 아, 네. 전화 연결이 잘안 돼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안녕하시지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로밍, 인터넷 통신 연결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조금 전에 전화를, 이게 못 받았었습니다. 네. 오늘 룸비니에 도착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룸비니에서 열린 이 대부패를 마치고 현재 숙소로 복귀한 상태입니다. 네. 아, 이 루미니에서의 기도법회 오늘 4698번님의 문자로 대신 전해드릴게요. 법문하신 스님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 방송을 함께 할수 있게 해주신 박준상 기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우리 4698번 쓰시는 청취자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아침에? 제가 또 방송 중에 풀어잡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인도에서, 이곳 네팔로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출국, 또 입국 심사가 이루어졌고, 이 길이, 고속도로가 깔려 있어서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팔 출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서 차량으로 일부 이동한 다음에, 행선을 곧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1km 정도, 이 네팔, 소나울리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행선으로 10km 정도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룸비니,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에 도착을 했는데, 이렇게 네팔 국경 심사 자체가 굉장히 또 길고 또 스님들께서 대기하는 시간도 많은데다가 특히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웠거든요. 네네. 습한 날씨가 이어져서 많은 분들이 조금은 힘든 와중에 또 룸비니 부처님 탄생지를 참배했습니다. 아, 그곳의 모습 좀 그리고 전해 대법회 주시죠. 네, 저도 룸비니는 처음이었는데 저희가 간 곳이 이 마하데비 템플이라고 이 마야 부인 사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108명의 순례단 전원이 가운데 부처님의 탄생지를 가리키는 이 마킹 스톤이 있었어요. 네. 부처님 발자국이 찍혀 있다는 그 돌이 가운데 모셔져 있고 그 주변을 이렇게 유적지, 과거 부처님 탄생지로 보이는 유적지 발굴 현장이 있고 그 가장자리에 이렇게 저희 스님들께서 둘러서 앉는 형태로 저희가 그곳에서 대법회를 봉양하기 전까지 108 원령문을 활용한 이 108배 그리고 네. 금강경 독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108 원령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저희가 저녁 예불 때108 참회문으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너무 많은 분들이 배앓이 그리고 감기 몸살 증세로 사실상 행선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 있어서 저녁 예불 때이 108배 정진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 뒤인 이 시라바스티 구간까지 일주일을 용맹 정진 구간이라고 정하고 저희가 오늘부터 108 원령문을 활용한 이 108배 그리고 금강경 독송을 이어갑니다. 이 네. 108 원령문은 기존의 참회문이 아니라 정말 이 참회문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자신을 돌아봤다면 그 돌아본 바탕에 포교의 씨앗을 심기 위한 이 불교의 전법 또 포교 이 활성화를 위한 스스로의 다짐과 그런 신심 원력들을 담아 있는 원령문인데요. 네. 아마 이 기도문이 조계종 대표 기도문으로 자리 잡을 것 같은데 오늘 처음으로 저희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이 이곳 네팔 룸비니에서 이 기도를 활용한 법회를 봉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뿐만 아니라 그동안 쭉 오전에는 라이브 방송을 1시간 이상씩 전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곳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 나눠왔잖아요.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또 방송을 보시면서 열심히 응원으로 또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계신데, 이뿐만 아니라 순례단을 위해서 직접 대중공양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계시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저도 참, 좀,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느끼는 바가 있었는데, 그 중에 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을 유튜브 순례단이라고 말하는데요. 네네. 유튜브 순례단 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정말 많은 힘심과 원력을 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향께 걸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곳 인도 또 네팔 지역에 살고 계신 불자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 그 BBS 유튜브 순례단의 유튜브를 보시고 인도에서는 저희 참여하고 계신 중 분의 한 분이 델리에 살고 계신 분이 현지에서 소보로빵 100개가 넘는 소보로 빵을 직접 구우셔서 직접 만든 소보로 빵을 저희가 행선 중에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자동차로 직접 보내주시는 분이 있었고, 그리고 바로 오늘 같은 경우도 룸비니에서 260km가 떨어진 카트만두,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에 사시는 한 불자님께서 수정과를 이 냉동실에 꽁꽁 올려서 이거를 오늘 저희가 룸비니에서 조금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대중공양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 BBS 불교 방송 항상 들으시고 또 유튜브로 보시면서 저희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보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10시간이 넘는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참 저도 마음이, 전달받는 그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정성이신데, 이런 한분한 네. 분의 마음과 기도와 정성이 모여서 이제 삼월결사 인도 순례가 회향을 열흘도 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남은 일정이 어떻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상월결사 인도 순례, 오늘로 9일을, 아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곳 룸비니 근처에 있는 카필라바스투 부처님이 태어난 나라 카필라바스투 일대를 순례를 하고요. 그다음에 3월 20일까지 행선을 이어가면서 시라바스티로 이동을 합니다. 기원정사 또 금강경 설법지로 잘 알려져 있고요. 부처님이 망고나무 씨앗을 심어서 그 나무에서 열린 망고마다 부처님께서 놔두셨다는 천불화연의 기적이 일어난 성소 시라바스티에서 마지막 회향 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시라바스티에서 열리는 회향식 같은 경우에는 정진을 회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회향식입니다. 정말 이 저희 인도 순례단이 그동안 행선을 하면서 걸어오면서 부처님 전법의 길을 걸으면서 했던 이 모든 원력과 또 신심을 회향하는 날은 23일 조계사 우정궁로 앞 12시에 23일 회향식이 봉행되는데 그때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참석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때 또 비로소 저희 인도 순례단이 어쩌면 진정한 회향을 맞는 날이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됩니다. 네. 방송 듣고 계시는 한 애청자께서 앞으로 박준상 기자 큰일 할것 같습니다. 불교 방송을 통해서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거든요. 이 청취자의 말씀처럼 진짜 그동안 이 무명을 밝히고 시간을 통해서도 이렇게 생생한 시간, 생생한 소식 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무명을 밝히고 해서는 오늘까지 만날 수 있지만, 뭐, 내일도 계속해서 라이브는 계속 되는 거지요?
네, 끝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또, 저희가 무명을 밝히고 해서는 더 이상 출연 기회가 없지만, 항상 유튜브에 접속하시면은, 또 저희 상황에서 인도 순례단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생생한 순례 현장을 끝날 때까지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남은 일정 건강하고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소식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박준상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팔에서 전해드렸습니다.